마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을 대독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의 재림 때는 영적인 정교 관념, 과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정교, 주님의 사랑의 정교, 감사의 정교, 충성의 정교, 전도의 정교, 내가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와도 예수 위에는 무가치한 신랑을 향한 정도, 핍박과 고통이 수없이 와도 오직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가 예수만이 나의 구주요 신랑이라는 정교, 이 정교관념이 뿌려트지 못하면 주님 오심은 공중에 들림받을 생각은 아야 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여기에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주를 향하여 정말로 내 사정 초월해서 충성하고 수고하고 또 온갖 핍박과 환란이 올지라도 이기고 견디고, 성경은 다 그래서 주에 쓰는 사람, 이기고 견디고 죽기까지 이기고 견디고 이런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첫 부활. 우리가 첫 부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정조관념을 가지고 순교를 당하고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은 주님 오시면 제일 먼저 무덤에서 그들이 부활해서 올라가. 좋지, 그렇게. 두 번째 누구냐? 이 세상에 그 부활하여서 올라가는 사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따라 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결단코 그들보다 먼저 주님을 뵙지 못하는 것은 이만큼 순교의 영광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거.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일어나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예수와 동질감을 가지고 같은 생각으로 같은 심정으로, 그럼 무슨 정신을 가져야 될까? 구령의 열정.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희만은 구원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구령의 열정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어?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그냥 아무나 그냥 들림받는다 이런 사고는 아예 안 돼. 내가 오늘 2부 예배에도 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도모 오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모여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충성하라 말이오, 응? 찬양하라. 그러면 우리는 가사생활은 어떠냐, 가정생활은. 예. 가정 중심이고 사생활이 중심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육체가 끝나면 그날로 끝이야. 그러나 주님을 우선순위 하지 않고 그러다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날 만약에 들림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 들림받죠. 담임 목사가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 나는 가정생활 안 해봤나? 사생활 안 해봤나? 자식 안 낳았나? 마누라 없어봤나? 부모가 없는가? 형제가 없는가? 돈 안 벌어봤나? 직장생활 안 해봤나? 난 다 경험해본 사람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얽매이는 자는 디모데후서 3장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아니라고 그랬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어. 너들 스마트폰에 얽매이고 테레비에 얽매이고 아이돌에 얽매이고 가수들에게 얽매이고 테레비 탤런트에 얽매이고 메이크업에 얽매이고 화장에 얽매이고 뭘 공부를 하고 뭘 순종을 하고 뭘 신앙생활을 하고 뭘 그러냐 그런 것들은 아야. 그냥 주님 오시면 그냥 철장 같은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 때려보시도 부신을 그냥 바싹바싹바싹바싹 부서질 줄 알아요.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목사님이 직분자 쌤이라도 막 그렇게 막 하라고 하냐 막.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 나는 알아. 왜 아느냐? 성경이 어떻게 하여야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목숨이 끝나도 첫 부활에 참여하고 어떻게 해야 들림받는 걸 아니까. 하여튼 우리 육신의 생활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첫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첫 부활은 주님 오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 들림받고 그 뒤 따라서 바로 예수 위에서 죽은 자, 그저 정절을 지킨 자들이 똑같이 따라 올라가. 그러나 믿음이 그 죽은 자들보다 못한 자는 땅에 그대로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버림받고. 그게 성경에 야고보서에 뭐라고 써?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보탐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좋아서 뭐 스마트폰, 테레비, 인터넷, 게임기, 오락기, 화장, 메이크업 전부 다 이거 뭐 그리고 뭐 그 남학생, 여학생 속으로 음란하고 성적으로 따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오시면 더러워서 버림받지 그거 누가 응? 그러겠냐 응? 그거 응? 이 세상에서는 우리 주님이 나를 미치도록 십자가에 자기를 매달아 죽일 만큼 사랑했으니 나도 주님을 미치도록 십자가에 매달아서 나를 죽일지라도 나도 그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성과 정절감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그냥. 뭐 버림받는다고 한두 번 일러줘. 자,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번 성에도 말했지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뒤에 너희 성도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이 근신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미리 알고 있어라. 그런 핍박이 닥치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와도 아 이건 마귀 역사라는 알고 이겨야 된다. 이기지 않으면 망한다. 아, 우는 사자에게 침은 씹혀먹지. 대책이 있어. 이게 성도에게는 이런 생활이 온다. 왜? 거룩화해진 성도들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들려고 마귀 역사라는 끝없이 세상을 놓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여기 안 나오는 학생들은 없을 것이고 어른들도 다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3일 예배 숫자가 대비부자 숫자가 줄어들고 금요차례가 줄어들고 기도는 저녁에 그냥 집에서 그냥 텔레비 스마트폰 보기 바쁘고 무슨 기도를 해요. 그게 좋아서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주님과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는 주님과 세상 것은 주님 위에 세상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을 가치 여길 때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 믿기 위해서 사용하다 가는 거요. 이걸 가치로 여기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이미 주님과 아무 상관없으며 자기 신앙의 정절을 거기에 더럽히고 뺏겨서 뭐 들림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봐, 이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의 믿음. 이 신부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신부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핍박도 받아야 된다, 기도도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신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하게 돼 있어요. 봐, 우리 집사람이 부잣집에서 나에게 시집 왔잖아. 부잣집에서 난 밥도 못 오는 줄 알았어. 밥 해먹을 리가 없지 그런 집에서. 그럼 밥 오는 사람 여러 사람씩 두고 밥 오고 이 밖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을 시골에서 여러 사람씩 두고 먹이고 재워가면서 일시키고 그랬으니까 생각 한번 해봐. 모습이라고 지 그러니까 한둘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을 언제 복해가다 밥에 바꿔서 무슨 밥을 해봤겠어 생각해봐. 무슨 찌개를 해보고 무슨 반찬을 해봤겠어. 내 생각이요. 내 생각. 응? 근데 시집 오니까 우리 집이 가난하잖아. 응? 우리 집이 가난하잖아. 응? 근데 가난 나를 왜 선택했을까? 왜 선택했을까? 첫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둘째는 장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해야만 들림받는다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믿게 돼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시집 갈 것이다 그런 거 있어? 그 사람이 날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해서 주님 앞에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혈육을 이기고 목숨을 이기고 주님 위에는 제일 주의가 없다 하는 사람들과 응?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내 사정 내 형편대로 다 살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3일날 교회 오고 금요일날 교회 오고 안 빠지고 왔으니 나야 주님 오면 들림받지 않겠느냐. 네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네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성적 동물적 이런 감각을 가지고 사랑하는 육체적 정육적 사랑은 이 이성적 마음의 인격을 총동원해서 자기가 안 할 수가 없는 것은 마음이 뺏기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 안에 주님 모시고 내 인생을 총동원해서 쏟아붓는 사랑, 하락에서가 아니라 사랑하면 된다니까. 근데 사랑이 있어야 모르지. 사랑도 없는데 모르겠어.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의무가 아니야. 사랑이요. 사랑. 그래서 성경에 말해서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라는 정점에서만 마지막 만날 수 있을 때 이 사랑을 누가 끊어놓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랬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읽어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오. 응? 이게 그렇게 사랑하는데 누가 끊어놓고서. 한번 생각해봐.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30년 동안을 집에 안 들어가고 살았다. 그리고 이 교회를 짓고 사택을 교회 안에 두고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집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내가 집에 들어왔다고 반가워하는지 몰라. 그러면서도 항상 저녁이 들어가면 하는 말. 오늘도 주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주무시고 내일 일찍 또 나가셔야 되니. 그리고 그럼 내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 남편으로서 못 챙겨줘서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씀은요? 목사님이 살아계신 거로 다 챙겨준 겁니다. 그래요. 목사님이 살아계신 것으로 다 챙겨주는 거래요. 그게 이게 무슨 의미가 이거 생각해봐. 이게 그냥 괜히 되는 거서 연수가 배우가 살아있음으로 챙겨준다는 말 요새 젊은이들이 하겠냐? 뭘 챙겨 이렇게 해야지. 근데 살아있음으로 다 챙겨주는 것이니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말이야. 나는 융성한 대접을 받고 사는 사람이야. 목사님으로부터 나 대접해 준 사실도 없어. 그게 뭐냐? 살아있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존재. 이거 무슨 소린가?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될 텐데 나머지는 이해가 안 돼. 이거 청춘 남녀들은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더니 혜리가 왜 혜리 시대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만 한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를 사랑하려고 고의적으로 와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매달아 죽여서 내 죄값을 갚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을 때 미칠 만큼 사랑하고 싶지 않냐 이 말이오. 미칠 만큼. 그러나 그냥 교회에 댕기는 사람, 버림받을 사람들, 예배 안 빠져요. 그 사람들도 예 충성도 해요. 가끔 전도도 가요. 예 교회 일에 그냥 체면치를 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집사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아 내가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교회에서 내가 직분 가진 사람이라 하겠지. 자기 체면치레나 자기 직분 값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 그럼 이 속에 주님에 대한 관심사가 있느냐? 없어. 자기 이기적인 관심사요. 그래도 내가 이런 정도 하고 있다는 자기 이기적인 관심사. 내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철저하게 자기 체면치레야지. 기관에도 남들이 회비를 얼마 내냐? 2만 원 내냐? 그러면 동일하게 아 그럼 나도 2만 원쯤 내면 되겠다. 100만 원 내도 될 사람이 2만 원쯤 내도 되겠다. 체면치됐다 해요. 뭐 그러면 아 그러냐고. 그럼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고. 사람 볼 때는 그러지. 그러나 주님은 사랑 없는 짓.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지 않는 짓. 그럼 무슨 의미 있어? 주님은 우리를 적당히 사랑한 게 아니오. 자기 몸을 대속물로 줬다니까. 살 찢어 먹어 영원한 양식이야. 피 찢었으니 마셔 영원한 생명이야. 어설피 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체면치리나 하고. 그러니까
자기 환경에 맞도록. 내가 사정이 이래서 오늘은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래서 이렇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꼭 필요한데도 안 나와. 왜? 자기 사정 때문에. 그 대신 내가 돈을 좀 주고 갈 테니 맛있게 잡숫고 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우리가 볼 때는 자기 일을 대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이제 우리는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 환경에 적당하도록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덕도 있어요. 덕도. 누가 보면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네. 믿음 좋네. 저 사람은 어디 가든지 욕 안 먹을 만큼 자기의 자기 체면이요. 주님 사랑에서 오는 사람 벌써 그 행동이 달라.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행동이 다르다 이 말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이상 짐승을 사랑했어, 만물을 사랑했어, 물고기를 사랑했어, 날짐승을 사랑했어. 우리 인간 외에는 자기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는데, 정절을 우리 주님도 지켰는데 왜 우리는 주님 사랑에 그렇게 몰두하지 않느냐? 왜 몰두하지 않느냐 그 말이오. 왜 몰두하지 않느냐? 이해가 안 가죠. 난 처음에 결혼해서 아이를 이제 생애 애가 저녁에 울어. 그러면 내가 그러지. 내가 좀 울으면 안고 있으면 안 되냐, 안 울게. 얘가 몸이 아프니까 어떤 때는 울고. 그럼 뭐라고 그러냐. 내일 당신은 출근해야 되니까 푹 자야 되니까 그래야 내일 컨디션도 그렇고 그리고 남의 울긋바도 올라면 성의껏 이해해줘야 되니까 피곤하거나 힘들으면 안 되니까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된대. 응? 그리고 울면 우는 소리가 들려서 잠 못 자면 안 잔다고. 왜 잠 못 자? 젊으니까 두루누면 자는데. 그걸 끌고 밖으로 나가. 응? 나가서 우는 소리가 다 끝나야 들어와서 재우지. 절대 나 우는 잠자 내일 출근해야 된다고. 지금 여자들이 그 어떻게 고지 들릴라나 모르겠네. 단 한 번도 우는 애기를 나 잠자는데 그냥 울게 놔둔 적이 없어. 안고 나가 밖으로. 자야 된다고. 내일 출근하려면 피곤하고 힘들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일해야 되니까 피곤해야 된다고. 애들 혼낼 때도 네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벌어온 돈인 줄 아냐. 이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너들 옷도 너들 밥도 너들 학교도 너들 모든 것도 다 아버지가 목숨 생명 한 달 거 딱 갖다 받쳐놓고 월급 타다 목숨과 받쳐서 너들 먹여주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는데 이 돈이나 이걸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너들 자신의 삶도 아버지 목숨으로 사는 것이니까 그보다 큰 인물이 돼야 된다고 그래가 뭐 애들을 키우는데 왜 그러겠어 이게? 전부 이런 것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내 속에 나라고는 이기적인 이 가둬둔 나를 내 속에 가둬둔 이걸 끄집어내야 사랑할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지. 지극한 이기적인 것이 내 속에 가득 들어있으면 모르겠어. 이게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남편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어. 얼마나 값지고 귀하게 여기겠느냐. 응? 그러니까 만약에 내 또 죽어서 또 태어나서 또 목회하라고 만난다면 집사람 만나야 된다. 응? 다른 사람 만나면 목회 못 한다. 또 만나. 뭐 또 태어나도 목회해야지 다른 거에서 모르게. 그럼 주님 기쁘시게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야지. 그렇잖아.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의 덕을 끼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덕을 끼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보세요.
체면치리하고 자기 환경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부담도 안 끼쳐요. 알았다고 이해하라고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고 나는 이래서 이 일을 못하니까 죄송하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그래가면서 막 슉 독도 있어. 독도 말에 독도 있고 행동에 독도 있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면 절대 이 핑계 저 핑계 환경 핑계 사람의 덕을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덕이 세워지면 사람에게는 그냥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런 거 이게 그런 거 주님 사랑함으로 막 사랑함으로 이게 언제나 사람 중심인 사람 가정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중심 저 마누라 중심 자식 중심 사회 저 사업 중심 이런 사람들은 교회 와도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이 조금도 상처받지 않도록 자기 중심 그대로 끌고 가면서 신앙생활하지 절대로 자기가 하는 일 중심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회사나 자기 직장이나 아니면 자기 자녀나 자기 집의 생활이나 조금도 거기서 상처받거나 손해보는 일을 안 해요 절대.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좀만 저 집은 고대 왕실 높은 집에 살면서 11조 떼먹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지 11조 떼먹는 거 사람들이 적당히 11조 내니까 교회는 11조 내는 것으로 딱 보이잖아. 교회는 나는 다 알아 떼먹는 거. 왜 떼먹느냐 전부 다 이게 회사 걸 재산으로 만들어 놓고 지 거 만들어 놓고 저는 지가 월급 타는 거 조금만 딱 내고 나머지는 싹 다 껴먹지 않은 11조 누가 그 사람이 11조 껴먹는 사람으로 보며 사람 앞에는 덕이 있어다 막 겸손한 것 같고 이런 것 같아 그러나 주님 앞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외식하고 가정된 바리새인 같은 것들이다 이 말이오. 여러분 속에 걸리거든 회개하고 생각을 바꿔라 이 말이오. 주님 오시면 들림 받도록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핍박 받겠어요? 핍박 안 받아요. 예 절대 핍박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은. 왜? 여러분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않는다고 그랬지? 그럼 사람에게만 무리에 행치 않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은 위로 하나님이요 아래는 이웃이요. 하나님 앞에 무리에 행치 말해야지. 하나님 앞에 무리에 행치 그는 아주 육두문자처럼 그렇게 사람 앞에는 굉장히 지식 있고 지혜롭고 덕이 있고 상당히 막 융화성도 있고 사람 앞에는 정말로 존경받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전혀 쓸모없는 것들 우리 교회도 꽤 있어. 왜 이런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만요.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생기지. 아니 저 사람이 한국교회에서 과거에 이런 분인데 왜 지옥 갔을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성 모독죄와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더 가본 죄의 팻말이 딱 붙어있지 왜 지옥 왔는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대단했는데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충성하는 사람이요 헌금도 하는 사람이었다는데 주님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대 그 사람한테. 충성도 헌금도 예배도 받은 적이 없대 주님은. 불신자라는 거예요. 불신자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 보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만이 진실한 거야.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유난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지옥 가봐. 야, 저 사람이 지옥 오다니. 왜 지옥 왔나? 주님은 그 사람으로부터 신앙생활 전체를 받아본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자기 환경, 자기 체면, 자기 생각,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자신이 했다는 사람에게 자기를 알리고 보이게 쓴 것이지 하나님 거는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응? 상관없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11조도 한 달에 1억 버는데 지가 월급 500만 원 정해놓고 50만 원 내면 950만 원 떼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사람에게 보이고 교회에 보여서 난 11조 내는 사람이다. 내는 사람이다. 잘 들어보세요. 난 연세중앙교회에서 개척에서 오늘까지 병든 사람이 치료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시험 들었어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몰라요. 신앙생활을 항상 목사 힘들게 해요. 두 번째 그 병이 닥쳐왔을 때 나는 그 병으로 안 죽는 사람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또 그 병이 찾아왔습니다. 내 마음속 손 딱 뛴다니까. 네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 병이 또 왔느냐 할 때 이미 손 딱 뛴다니까. 하나님이 치료한 병은 하나님이 치료했다는 것을 내 입으로 달고 댄 게 돼요. 그래서 간증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응?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으로 달고 댄 게요. 그게 전도라 이 말이 그게. 근데 그러냐? 응? 안 그러거든. 안 그래요. 응? 사랑하는 성도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응? 교회에서 평범하게 그냥 응?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어? 덕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무례행치 않는 사람이야. 언제나 어디 가든지 저 사람 의무는 다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얼마든지 있어. 그러나 교회에서 보면. 너는 왜 기관 예비도 못 내냐? 너는 왜 교회에서 그러냐? 그러나 그 사람 하나님이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 왜? 전혀 없어서 못 온다 이 말이오. 없어서. 엊그제도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우리 기관에는 말이야 응? 뭐 그 여전도 예비 돈 만 원 정도 그걸 그냥 안 내려고 해서 권사님! 그 사람이 안 내려고 그래요? 없어서 그래요. 권사님은 100만 원씩 내도 돼요. 한 달에. 그러나 그 사람은 10원도 없어서 못 내요. 응? 권사님보다 더 많이 마음들이요. 더 많이 몸들이요. 더 많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권사님보다 100배, 1000배 돼. 깡통 같은 소리 하지 마. 이게 윤석준 목사나 하니까 하지 그렇지 않으면 군사 보고 그러겠어? 응? 왜 깡통 같은 소리 하느냐 그 말이 건방지게. 어? 그 사람이 권사님 살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낼 사람이야. 여전도 예비. 응? 권사님은 100만 원씩 내도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겨우 2만 원, 만 원 내고서 그걸 내고서 생색 부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을 그렇게 여러분 구박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 이게 다 주님 오시면 질겅질겅 밟힐 가짜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가짜로 하지 말고 사랑하는 가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응? 가짜 사랑은 없어요. 가짜 사랑은 사기지 사기. 그렇잖아요. 가짜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모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모로 보지.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보세요. 그참 우리 교회도요. 헌금 없이 다 해보세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하지 돈 있는 사람은 헌금을 치면 딱 치면 제대. 아,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체면은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음 쏟아 헌금 안 해요. 돈 있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 속에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 오시면 1차에 버림받을 것들, 이것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도 스마트폰 가진 사람 흔들어 보세요. 스마트폰 높이 들어. 높이 들어. 폴더 가진 사람 흔들어 보세요. 난 스마트폰 가진 사람은 참 믿어.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그 속에서 뭔가 못된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귀신이 안 녹혀거든. 꼭 붙잡고 그걸로 지옥 보내려고 작정하거든. 스마트폰이 사랑스러운데.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사는데. 어디 모두가 카톡 들어왔나. 어디 무슨 방이 있다면서. 방 뭐 그 안에 방이 들었다면서. 한 평이 얼마짜리인지 몰라도 방이 있대. 무슨 방? 뭐 거기 그 뭐 그것 들고 막 그 속에 무슨 무엇도 봐야 되고 못된 것도 보고 또 봐야 돼. 보고 싶어서 그 들고 등기예요. 난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학생들은 절대로 1억만 분지일도 난 안 믿어. 공부해라. 그런 방에서 공부하는 척만하지 실상 스마트폰 보고 있고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엉뚱한 생각하고 뭐 그냥 뭐가 그 마음 쏟아놓고 하네. 왜? 공부도 자기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훌륭해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돼서 수많은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겠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한 바울을 하나님이 쓸 때 그 공부를 자기를 위해 쓴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썼다 이 말이오.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줄 아냐. 사도 바울의 선생님 가말리엘이 사내들인 의장이었어. 의장. 의장이 누구냐? 전체 유대 민족들의 총수라. 총수. 이때 가야바 제사장이 제자들을 복음 전에다 받아 공회 앞에서 그를 죽여버리라고 할 때 가말리엘이 손을 딱 들고 나와서 내가 할 말이 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시오. 잘 들으시오. 옛날에 드다가 나와서 떠들고댕이다가 한 400여 명이 쫓아댕이다가 그가 죽으니까 그 종교가 없어졌어. 그 뒤에 또 누군가 나와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이 만약에 자기들의 일이라면 그냥 저절로 없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성공할 것이니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만약에 반대해서 저들을 핍박해서 죽인다면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어찌할 것이며 사람의 일이라면 당연한데 그냥 두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한마디 딱 따라 가야바 제사장이 죽일 권한이 있고 살릴 권한 제사장이 바로 거기서 그 가말리엘의 말을 딱 듣고 그냥 다 모든 사람이다. 그 사내들인 회 장로들인 보다 전부 다 가말리엘 앞에 고개를 숙이며 딱 결정을 내려서 그러면 매로 쳐서 내보내서 몇 번 때려서 그냥 저 내보내고 말아버려서 가서 다시 하지 말라. 그게 가야바야 앞에다 딱 대놓고 뭐라고 하냐 제자들이.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맞겠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맞겠냐. 사랑은 이렇게 용기가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잘 봐. 이 세상에서 그냥 그저 자기 체면 처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세요. 가정에 불화도 없어요. 평안하고 자식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마누라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남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러고 그냥 돈이 있으니까 그냥 그러고 자기 자식들 앞에는 막 공부시키느라고 막 수없는 돈 쓰고 자기 집에는 막 아낌없이 써도 주를 위해서는 체면치래. 그럼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시작.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체면치라는 사람. 내가 죽으면 천국이나 가볼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잘 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체면치레 하지 마옵소서. 주님 사랑하여 들림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회개요. 체면치레 한 거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 뜻대로 못 사는 거 회개하고, 응? 적당히 한 거 회개하고, 회개하고, 주님 사랑함으로 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회개치 않으면 그 짓을 계속한다 그 말이오. 그놈의 귀신이 들어서 주님 오시면 내비려 버리려고, 버림받게 하려고 마귀 역사가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겨야 돼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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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여 아버지까지 철든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사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질 말씀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권능 심령이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할 심정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부인할 수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순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 아버지 막연하게 종교생활로 왔다갔다, 이만하면 체면치레했다, 이만하면 할만했다, 환경이 사정이 돼서 나는 할 만큼 했으니 나는 의롭다, 내 체면 생각하고 내 의 생각하면서 사람의 덕을 세우는 나의 못된 심성을 주님 머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나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기에 내가 하늘 아버지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한 사람, 믿음을 같이 한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얽매이면 안 됩니다. 족벌에 참여하기 위하여, 마지막 영광의 때를 위하여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진정 주님의 말씀, 주님의 경고가 흘러가고 지나간 말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갈 수 없는 말, 지나갈 수 없는 말, 나에게 빗들고 지켜줘야 되는 말, 아버지 내가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나도 그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명령이 아버지 나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요, 아버지 그 말씀이 나에게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죽기까지 충성해야 된다고, 아버지 나에게 영적인 정조 관념을 강조하시고 또 초월적 충성과 인내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좋은 구사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해야 될 일, 깨어야 될 일, 마지막까지 싸워 이겨야 될 일, 이것이 아버지 막연하게 그냥 나 잘했다, 내 체면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 사랑 부인하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주님 사랑 가진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외식하게 만들고 사람 눈치 보게 만들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끝까지 견딤에 그 견디는 것이 체면치레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견뎌 내 영혼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자꾸만 내 사정 내 핑계 대게 만듭니다. 아버지 시험합니다. 미혹합니다. 이런 악한 마귀의 괴계 이런 마귀의 시험에 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험을 이길 이름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 시간 그 이름의 권세로 나의 아버지 인색한 마음 나의 의식된 마음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 들게 하는 사단 마귀에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은혜 받았음에 은혜 받은 자로 행동하는데 아버지 이것을 주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을 향하게 만들어서 체면치레하게 만들고 외면하게 만들 외식하게 만들고 환경 따라 사정 따라 이만하면 됐다 내 의로 하나님의 의를 아버지 그룹 가리고 아버지 굴복시키게 만드는 저주받은 사단 마귀 개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환경 따라 핑계 따라 합리화시키려는 모든 악한 마음과 악한 사정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이 환경의 핑계거리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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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병 때문에 안 된다. 이 질병의 문제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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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떠한 핑계되지 않는 어떠한 외식하지 않는 오직 그 마음에 내가 할 수 있음에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음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 서서 사람 인정받겠다 버리고 우리 주님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주님 오시는 날 첫부활에 모두가 동참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는 주의 사자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계속되는 예배 말씀 전하는데 아버지 그 육신과 그 모든 체력을 주님이 생기로 채워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